티나, 당신 다시 결함품이 되고 말았나 보군요. 이리 와요.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어요. 그러면 다시 완전한 인형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거절하겠다. 뭐라고요? 감히 인형 주제에! 거기 있나, 트레이너? 그래, 티나. 트레이너 홍시영, 당신들은 한때 내 교관이었다. 그런 당신들에게 내 결정을 들려주겠다.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서 나는 최근에 내 머릿속에 있는 두뇌의 주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가 가진 기억과 감정을 모두 이해하게 됐지. 그래서요? 그래봤자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 티나. 트레이너, 인정해라. 네가 알던 그녀는 이미 죽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인형으로 돌아와요, 티나. 아니, 나는 인간이 아니지만 더 이상 영혼이 없는 인형도 아니다. 내게는 이제 영혼이 존재한다. 그게 무슨 헛소리죠?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당신 두뇌의 주인은 죽었다고요. 오해를 하고 있군. 나는 내가 그녀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녀는 내가 아니다. 그녀는 나의 교관이다. 뭐라고요? 티나, 지금 그녀가 너의 교관이라고 했나? 그렇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전달해줬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경험과 의지를 학습했다. 그것이 내가 자신의 영혼의 존재를 자각한 순간이었지. 나는 그녀가 아니지만 그녀의 의지를 이어받은 존재다. 그녀야말로 나의 진정한 교관이야. 이제부터 나는 교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전쟁을 막겠다. 트레이너, 당신과 함께. 티나, 넌... 트레이너, 잠시 교관의 말을 전달해 주겠다. 교관님, 다시 전쟁을 막기로 결심해 주셔서 고마워요. 티나를 잘 부탁드릴게요. 내용은 이상이다. 알았다. 전달해줘서 고맙다, 티나. 뭐죠, 이건? 정말 못 봐주겠군요. 움직이지 마라, 홍시영. 그 이상 움직인다면 공격하겠다. 나를 죽이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아니, 이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그것이 교관의 뜻이니까. 내 교관에게 감사해라, 홍시영. 패배를 인정하죠. 항복할게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김가면 씨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요. 같이 가주지 않을래요? 달려가서 사냥감을 물어와요. 개처럼.